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마지막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은 참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그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기에 바쁜데 누가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을 미워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예언적 말씀이죠.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워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는 먼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정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세상이 그분을 미워한 것처럼 그에게 속한 자를 미워한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만약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자기의 것이 되겠기 때문에 자기의 것, 여러분 자기의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이라고 한 세상의 것, 즉 세상 임금 마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냐.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서 죄 가운데 일생 종노릇하고 있던 자들에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세상에 속하였던 자로서 마귀에게 속하였던 자로서 들포도 나무 가지로서 들포도를 맺었던 자들이 그 가지에서 잘라져서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므로 우리는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니면 미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것들이 미워하고 또한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의 것들이 사랑한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그것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19절에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은 어떠하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한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속하게 원하는 자들은 또한 우리의 말을 듣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의 말을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를 말하는데 그 말씀이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미워하고 미워하든 따르든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26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을 하나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진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을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분을 믿고 알도록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날마다 어떤 일을 경험하는 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내가 택함을 받은 자이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므로 성령님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 왜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오늘 하루 경험, 내일, 모레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1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모든 그 경험들을 여러분 다 모아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분, 그 두 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분만 일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또 물과 피로만 임하신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도 임하셔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또한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될 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난 거예요? 물과 피로 거듭난 거예요. 물과 피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물과 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물로 세례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되어지고 더한 나아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증거해서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똑같이 물과 피로 임하시고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또한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고 할 때 끊임없이 그것을 깨달아 알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실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정말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아버지를 안다는 것의 차이는 아 성령님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이라는 걸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무엇이든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먹어보지 않고 맛을 알 수 없고 눈으로 보지 않고 분별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은 너희를 내가 세상에서 택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였기 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24절에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할 것인가 라는 걸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곧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건 아버지를 대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 모든 일은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일들인 거예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던 이들을 그들에게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타낸 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낸 사건인 거죠. 물론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했었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도 했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지 않았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는 얘기는 세상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자기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들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것을 삼은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것을 상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가 그 안에 임한 것이고 그 권세가 임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일을 보았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일을 믿지 않냐고 미워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음으로 인해서 미워한 것으로 치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7절을 가보면 그들이 왜 이와 같이 범죄한 자가 되어져서 다시는 그들에게 이제 회복될 만한 그것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7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가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언하셨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나와서 선포하신 것은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걸 증거하신 것, 불의하다는 걸 말한 것이고 바로 예수님만이 선하다. 예수님만이 의롭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이걸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이여 하고 왔을 때 왜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신 이 선은 바로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을 뿐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일은 그가 선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분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선하시다, 한 분 생명이시다. 이걸 증언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악하다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한 것인 거예요. 반대 것이 와서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생명이심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아 불의하구나, 이 세상이 악하구나, 이 세상이 사망이구나, 이걸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대해서
믿지 아니함이 세상의 것을 사랑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을 보시겠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자기 행위가 악하다. 세상의 모든 일이 악하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행위가 악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악하다는 건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악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의 악이 행동으로 나와서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자기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말은 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것으로 믿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잘 분별해야 하는데 그 분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안에 악이 있는가 선이 있는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 사람인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을 무엇으로 하느냐? 오늘 말씀이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에 같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들이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성령이 너희 안에서 내 말을 하는데 내 말을 하는 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칠 때 그 말을 너희가 듣는다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리라. 예수님께 속한 자,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절대 서로 미워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서로 미워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누가 미워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악이 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또한 다른 영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서로 사랑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마귀는 악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악함으로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양신의 역사가 있어요. 두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성령님과 세상에 속한 악한 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온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라는 이 미워하는 그 어떤 핍박받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또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를 온전히 분별하고 온전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말도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면 마귀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든다면 끊임없이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화를 받고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해갈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지 미워하는 자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어요? 돌아가는 자를 볼 때 민망히 여기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힐난하는 자들 향해서 그 마음이 애통하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 3장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애가 타서 그 기록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같이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미워함을 받는 그 예레미야가 애통하면서 그 글을 썼는데 즉 이 세상에서 미워함을 받는 예수님이 심령이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미워함을 받을 때 그 예레미야의 그 애통하며 쓴 그 애가서가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애가를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리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을 같이 미워하고 같이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정말 심령이 상하여서 애통하며 애가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5장에 기록된 팔복 중에서도 12절의 말씀을 보면 의를 인하여서 의를 인해서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 바로 그 의가 어디에 왔으니까? 우리 안에 왔으니까.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를 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그 의를 계속해서 갖고 있기 위해서 그 의를 나타내고 그 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얘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너를 핍박할 때 그 의를 끝까지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의를 가진 자가 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의를 증거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의를 나타내신 분을 그들이 보았고 알았어. 이제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함으로 그것을 깨달아 안 자가 되어졌어요. 경험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아는 자요. 그 의를 경험한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의를 끊임없이 증언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서로 미워한다는 자는 어떤 자란 얘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에서가 야곱을 비호했어요. 한 아버지 이삭에게서 나왔는데 에서가 끊임없이 야곱을 미워해서 끝까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하에 이 아말렉 족속의 이름이 다 지어질 때까지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삭의 씨로 오셔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교회에서 에서와 야곱 두 종류의 믿음의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에 경건의 모양을 가지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해서 죽음에까지 넘겨준 것처럼 그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인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의를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변화되어져서 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자인 거예요. 내가 안에 있는 악을 끊임없이 버리는 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인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얼마만큼 내가 죄와 싸우느냐, 이 말은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악이 내 안에서 뭘 대적하기 때문에, 선을 대적하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다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선을 알게 되고 선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악과 싸우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으라니까, 기도를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악과 싸울 수 있는 선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선이 강해지고 악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악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고 알고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그 사랑을 알아가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지니까, 사랑이 마음을 가진 자가 되니까 그 미움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자라나지 않으면 상대가 미운 짓을 할 때 미워서 넘어갑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접붙임을 받는다는 의미나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는다는 의미나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을 내어쫓는, 악을 미워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고 그 악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을 대적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을 그대로 두고 그냥 그 악이, 뭐 나는 원래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은 조금도 남겨두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은 조금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왜? 대대 싸우려고 아주 천하에 멸절하게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 자기의 것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세상의 것, 세상의 악, 세상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뽑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 부인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세상의 영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영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그게 있어요. 미움, 미움의 영. 질투, 질투의 영. 분노, 분노의 영. 교만의 영. 이거 다 마귀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 악을 피 흘리기까지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것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아멘. 예수님의 것이 되어졌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니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다투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미워하고, 저보다 내가 낫고 저는 저게 부족하고 판단하는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모든 것은 악이에요. 아멘. 세상에 속한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들이 이미 이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죄 없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악을 행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모양으로도 합리화시켜서 괜찮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바로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악, 이것을 분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내가 혼자 제거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건 죄인들도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 거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흘려보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을 했으니까. 서로 사랑을. 그래서 이 일을 이루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고,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나님 나를 축복했어 라고 생각만 하시나요? 서로 사랑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그 사랑을 알도록 하는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이 말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핍박하는 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핍박하는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죄에서 탕감받은 거, 그래서 그 어떠한 죄를 나한테 지든 허다한 죄를 나한테 주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나한테 저는 원수짓을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 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자를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용서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건, 나한테 허다한 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한다고 알겠습니까? 말한다고 아세요? 주님이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잘 아십니까? 말로 안 돼요. 절대 말로 안 됩니다.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사랑을 볼 때,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을 알게 되죠. 우리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신 말씀 안에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서 나를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드리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주길 원하시고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거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17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이 그렇게 미움을 받아도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사랑해란 얘기예요. 너희를 핍박해도 사랑하란 얘기예요. 원수도 사랑하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시겠어요. 13절로부터 16절까지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핍박하는 자,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한 사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스데반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앞에 증언한 스데반, 또한 많은 사도들,
그 사도들의 죽음을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또한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랑으로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가. 눈에 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고,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말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 의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의가 항상 다른 사람의 의와 부딪혀 대적함으로 인해서 상함을 받고 속상하고 밉고 억울하고 등등 많은 것들을 파생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바로 그 내 악이, 내 의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악이 드러남으로 악한 것과 악한 것들이 대적하니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악을 품으면 내가 더 내 마음이 악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악한 말을 하고 더 악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택함을 받고 그 모든 악한 나를, 정말 악한 나를 죄 없다 하신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안에서 그 악은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선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그 악과 싸우되 피흘리까지 싸우는 사람, 세상이 미워해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형제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우리 안에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정말 핍박받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하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안자가 될 때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엇을 하느냐?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랑을 입은 자인지,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를 알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요해지면 형제의 허물도 다 감싸고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핍박을 받는 중에도 핍박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핍박함을 받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변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에 따라
구약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택하셨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옵시며 우리 심령이 그 사랑을 알아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욱더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은 물과 피로 임하심이고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이제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또한 경험하는 자가 되었으니 더욱더 경험하여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심을 나타내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나 능으로 할 수 없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다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온전히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